서해 바다의 숨은 터줏대감이자 어민들에게 효자 노릇을 하는 녀석이 있는데요. 생선 자체보다 액젓으로 명성이 자자한 까나리가 주인공입니다. 까나리가 많이 나죠, 여기서. 많이는 보장이죠, 여기가. 보령 이쪽에서가 까나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꼭 여기서 잡아서 이제 젖을 담고 그러죠. 개워놓고 그리고 고소한 맛이 있어요. 오래 볶으면. 멸치, 밴댕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종류도 쓰임새도 다른 녀석. 양식장에선 영양만점 고칼슘 먹이로, 주방에선 약방의 감초, 액젓으로 사랑받는 서해바다의 보물 까나리를 만나봅니다. 너른 바다가 선사하는 갖가지 선물이 가득한 보령 대천항. 바다에서 막 건져올린 바지락부터 넙치, 조피볼락도 만날 수 있는데요. 여름부터 서해 사람들이 찾는 녀석은 따로 있습니다. 까나리도 많이 나오지만은 까나리 액젓이 맑고 깨끗하고 좋아요. 특히 보령을 비롯한 서해안 안악들은 까나리 액젓 없인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옛날부터 멸치 액젓보다 까나리 액젓은 부잣집에서만 잡수셨다고 그러잖아요. 김치 담아도 좋고 겉절이 담아도 좋고 김장철에 뭐 액젓으로 많이 나가지. 보령에서도 서쪽 끝자락에 자리한 외연도는 까나리의 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까나리가 많이 나오는 섬인데요. 요즘은 호도, 녹도, 외연도 모두 관광객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찾는 외지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호도요, 호도. 호도요? 무슨 네. 일로 가세요? 아니요, 아버님, 어머님은 호도에 놀러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서쪽 바다에 보석같이 박힌 호도와 녹도를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외연도. 배로 약 2시간을 넘게 달려야 도착하는 섬입니다. 호도, 녹도, 외연도까지. 지금 외연도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약 2시간 10분경. 2시간이요? 외연도 들어가시는 분들은 많이 계세요? 주말 손님. 평일은 별거 아니고 주말 손님이 좀 있다고 봐야지. 외연도는 물안개가 섬을 뿌옇게 감싸는 날이 많아서 부르게 된 이름인데요. 최근 섬의 진가가 알려지면서 때묻지 않은 자연 환경을 보기 위해 찾아온 관광객들이 가득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서해에서 이제 가장 많이 떨어지는 섬이라고, 뭐 상록 수림도 좋고 때묻지 않는 섬이라고 좋다고 그래요. 1박 2일 뭐 촬영 자유고 맛있고 앞으로 이제 여기 뭐 보령에서 많이 개발할 거라 그래요. 좀 조용할 때 한번 다녀가지고. 2시간여의 바닷길을 가르고서야 도착한 외연도. 하루 한 번밖에 없는 배가 섬에 도착하면 섬을 나가는 사람과 섬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로 항구는 분주해집니다. 풍경도 되게 이쁘고 여기는 그 일반 섬에서 그러니까 찾을 수 없는 거북손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와 봤더니 정말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청정 바다를 끼고 철마다 만날 수 있는 수산물을 벽화에서도 만날 수 있는 마을. 외연도는 자연 풍경도 빼어나지만 수많은 수산자원의 보고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주민들 대부분이 어업을 생계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뭐 잡고 들어오신 거예요? 구황아 잡아갖고 들어왔어요.
형, 이 보령은 뭐가 많이 나요, 외연도에는? 외연도는 뭐 과학, 우적, 뭐 돌이 그런 건 낫지. 외연도는 한때 서해 어업의 전진기지로 해마다 파시가 열릴 정도로 성황을 이뤘었습니다. 지금도 어업은 활발하죠. 폐허 작업이 다 끝나고 이제 보망을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우는 많이 났어요? 원래 새우가 얼마 안 났습니다. 근데 가격이 좀 비쌌죠. 한 10만 원 정도 아가딱하대요. 철마다 다양한 어종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외연도. 그 중에서도 주민들은 까나리를 제일로 꼽습니다. 외연도는 안 나오는 건 없어요. 철 따라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근데 올해도 까나리가 많이 났고, 그런데 까나리 액젓 담느라고 외연도 것을 이제 까나리 액젓을 이제 알아주시고. 까나리가 유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외연도가? 까나리가 여기에서 서해안에서 이제 고기 청정해야 된다 되고 까나리가 나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까나리가 잘 안 나는데 보령 이쪽에서가 까나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꼭 여기서 잡아서 이제 젖을 담고 그러죠. 이른 새벽에 까나리 조업을 나서는 어민들은 일찍이 속을 든든하게 채우는데요. 까나리 조업으로 눈코 뜰 새 없는 유원동 선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고기가 있으면 한 2, 3일 더 가고 없으면 그럼 다 망고 땡이거는 저 우리 아들도 망고 땡이고 나 그거 분배기 달아서 저기 물 호수를 그거 해놨었지. 그러니까 하루 씻고 다닐만 하다고 나도 씻으려고 하면. 그렇게 어부들의 저녁은 깊어갑니다. 외연도에 깊은 어둠이 내려앉은 시각. 새벽 2시, 유원동 선장이 까나리 조업을 위해 바다로 나섭니다. 근데 오늘 안개가 되게 자욱하겠는데, 네. 괜찮은가요? 네, 괜찮아요. 외연도, 그 이름처럼 짙은 안개 속에서도 출항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서른쯤부터 20여 년 남짓 바다에서 생활했던 유원동 선장. 이제 안개쯤은 문제없을 정도로 바닷일에 베테랑이 따로 없습니다. 좀 고기가 없어가지고 보통 이 정도 시간에 나가고 평상시에는 거의 바다에서 자는 시간이 더 많아요. 집에 안 들어가고 그래서 한 보통은 한번 나가면 몇 시간이나 바다에 계신 거예요? 글쎄요, 뭐 어항에 가서 고기 파는 것까지는 보통 한 몇 시간 정도 떠 있지 않을까. 20시간 가까이 바다에 있지 않을까. 오늘은 되게 안개가 자욱하게 꼈네요. 네. 오늘 기상 상태는 어떤 거예요? 날씨가 좀 포근하다 보니까 안개가 좀 많이 꼈네요. 조업하는데 불편하진 않아요? 썩 좋진 않죠. 좋은 날보다는. 항구에서 20여 분을 달려 까나리 어장에 도착하고 본격적인 까나리 조업이 시작됐습니다. 미리 설치해둔 그물을 걷어 올려보는데요. 그물이 꽤 묵직해 보이는 걸 보니 자리 선정을 잘한 모양입니다. 까나리는 어떤 곳에서 좀 잘 잡히나요? 글쎄요. 이제 뭐 보면은 이야기나 이런 거 보면 들어보고 하면 그 모래 바닥이 모래인 데가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요. 외연도에선 세목망이라고 불리는 개량 안강망을 이용해 까나리 조업이 이루어지는데요. 긴 주머니 모양의 통그물을 개량해 만든 어구입니다. 조류의 흐름에 의해 그물의 입구가 열리고 물의 흐름을 타고 까나리가 들어오는 방식이죠. 고정식.
음식인데 약간 어구를 물풍이라는 것이 그걸 물침 받아가지고 어구를 벌려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조류에 따라서 고기가 들어오는 거죠. 고기가 그물로 들어오기 위해선 물살이 너무 약해도 너무 거세도 안 되는데요. 그물의 입구를 벌리기 위해선 물살이 약한 조금 물때보다는 물살이 센 사리 물때가 적합합니다. 이번 사리 물때가 조업하기 좋은 마지막 물때죠. 특별히 뭐 시기적으로는 뭐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냥 나면 나는 대로 하는데 어쨌든 6월 30일 날까지는 조업이 마무리돼야 되니까 그때까지 고기가 난다 해도 그때까지밖에 작업할 수 없죠. 까나리도 금어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특별히 까나리라고 하기보다는 배들 전부가 금어기 자체니까. 어족 보호를 위해 7월 한 달간 까나리나 실치 같은 작은 고기를 잡는 계량 안강만 금어기를 지정한 건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작년보다 올해 서해 까나리 어획량이 늘어 어민들은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까나리 조업 막바지라 잡히는 양도 크기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죠. 하루하루 다르게 고기가 달북에 들어요. 잡히는 게 어떤 날은 뭐 까나리가 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새끼? 좀 잔놈이 들을 때 있고 어떤 날은 뭐 또 뭐 알배놈이 드는 날이 있고 육성리는 몰라요. 어떤 애들이 좋은 애들이요? 안만 해도 살이 좀 통통한 게 좀 낫겠죠. 예전 같으면 건조해서 먹는 것 같으면 볶아 먹는 것 같으면 좀 잔놈이 좀 낫고 그렇지 않으면 뭐 기름지고 뭐 살찐 놈들이 훨씬 낫죠. 3시간여의 조업을 마친 후 외연도가 아닌 대천항으로 향하는 유원동 선장. 까나리 판매가 대천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일정 부분은 젓갈용으로 대부분은 사료용으로 판매합니다. 그 까나리 잡은 거, 그 조금 되는 거 퍼줘야지요. 아, 그 이제 파나리 판매하러 오신 거예요? 네. 그 섬 자체에 대해서는? 네,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여왕으로 나와야죠. 오늘 잡은 까나리는 크기별로, 용도별로 선별하는데요. 사료용 까나리는 공장으로, 액전용 까나리는 소매업자에게 판매돼 일반 소비자에게 유통됩니다. 이게 까나리거든. 이게 까나리는 싱싱해야 맛있는 거예요, 항상. 집에서 조금씩 가정에서 잡아가지고 이제 담궈서 김장국 쓰는 거예요. 개운하고 그리고 고소한 맛이 있어요. 오래 묵으면 3년 정도 되어야 제대로 제맛이 나요. 그래갖고 항상 이 모든 젓갈은 한 3년 이상 묵어야 꽃은 꽃아요, 젓갈이. 까나리는 다른 어종보다 크기가 작아 호수로 빨아들여 옮깁니다. 이렇게 옮겨진 까나리는 양식 어류에게 좋은 영양식이 되죠. 현재로는 이제 양식장에 들어가는 알기 좋게 밥이죠. 고기 지금 양식장에서 고기 키우는데 이제 꼭 필요한 그 단백질이 함유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꼭 필요한 그 어종입니다. 이 까나리라는 게. 사료용 까나리는 사각 틀에 맞춰 꽁꽁 얼린 뒤 양식장으로 유통되는데요. 예전엔 까나리의 양이 적어 소비자들도 접하기 어려웠습니다. 과거에는 까나리가 이제 이렇게 양식장이나 이런 데 보급된 게 아니고 삶아서 말려가지고 멸치식으로다가 건조해가지고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까지만 알고 있었지. 그리고 이제 일본은 액젓을 담고
그렇게 소량을 담아가지고서 이제 나눠 먹기도 하고 필요로 한 사람들한테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배들도 커지고 영업이 크다 보니까 그 액젓은 액젓대로 하되 이제 삶아서 말릴 수 있는 용도까지는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보령이 까나리 산지인 만큼 까나리 액젓 공장도 많은데요. 신선한 까나리에서 좋은 액젓이 나오기 때문에 까나리 배가 들어오는 날이면 공장도 분주해집니다. 갓 잡은 싱싱한 까나리를 세척해 곧바로 소금을 배합하죠. 저희가 바다에서 갓 잡은 까나리를 그날 그때 공소해 와서 76% 까나리 76%하고 소금 24%를 배합해서 이제 18개월에서 24개월 숙성 기간을 지나서 이제 상품으로 추출하고 있습니다. 매년 5~6월 적절한 비율로 담근 까나리 액젓. 최소 6개월부터 2~3년까지 숙성 과정을 거쳐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까나리 최대 산지답게 까나리 액젓도 명품으로 꼽히는데요. 이곳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숙성하는 과정입니다. 거의 뭐 18개월 이상 숙성한 18개월 동안 이제 놓아두는 거죠. 숙성 자연적으로. 그래서 아까 뭐 그 벌레가 끼지 않게 이제 소금을 잠깐 위에 이제 염도가 오래 놔두면 염기가 자꾸 까앉기 때문에 위에 소금을 좀 뿌려두는 거죠. 이제 벌레들이 안 달려든 게 매년 뭐 1,000톤에서 2,000톤 같이 생산하고 있어요. 매년. 이게 오랫동안 숙성해야 되고 이게 뭐 숙성하는 동안에 또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작업이죠. 가장 맛있는 까나리를 만들기 위해 최적의 환경과 조건은 필수인데요. 음식에 감칠맛과 깊은 맛을 주고 완성도를 높이는 까나리 액젓. 주방에선 약방의 감초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부들에겐 없어서는 안 되는 녀석이죠. 김치 조미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이제 요즘은 이제 국 조미용으로 조미료 대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과 15cm 정도의 작은 생선 까나리. 흔하게 알려진 어종은 아니지만 액젓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작년보다 많은 어획량으로 서해 사람들을 기쁘게 한 녀석. 서해 바다엔 크기는 작지만 감칠맛을 책임지는 숨은 공신. 어민들을 웃음짓게 하는 까나리가 있습니다.